마라. 언니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적어. 스틸까 말까 아직이야 계속해서 그대로야. 이번에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많아. 언니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적어. 스틸까 말까 아직이야 계속해서 그대로야. 이번에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많아. 언니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적어. 스틸까 말까 아직이야 계속해서 그대로야. 이미지리와 보십시오. 이번에는 할 때 2번 부사 2번은요 아직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좀 그 only와 still과 비교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보통 기대한다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나 더했을 때는 2번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언니는 아직이야 생각보다 적어. 언니는 only입니다. only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어떤 양이나 어떤 수나 이런 것들이 적거나 덜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still입니다. still까 말까. 예, still까 말까 이거는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할 때 still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 부사인 even과 only와 still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even과 only와 still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even과 only 그리고 still은 꾸며주는 말이나 구문장 앞에 와서 문장 정체나 특정 단어 등을 꾸미는 강조 부사로 글 속의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미세한 의미의 차이인 뉘앙스에 유의해야 하는데 같은 형태의 문장이라도 문강세의 위치에 따라 그 뜻을 잘 판단하기 바란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관계되는 예문이네요. One, even I can do it. 나라도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이때 2번은요 I 대명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2번은 기대와 생각한 것보다 많거나 더한 것을 의미하는데 형용사, 부사, 동사 등으로 쓰이니 글 속의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미세한 의미의 차이인 뉘앙스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요.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나라도 그럴 때 대명사를 강조했죠. 두 번째 보실래요? 2. Even now I can't believe you. 지금도 너를 믿을 수 없어. 이럴 때 even now, now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도 역시 even이라고 하는 게 예, 기대와 생각한 것보다도 많거나 더한다, 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의미상, 뉘앙스상 느낄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이요. 3. I was happy, even joyous. 행복하고 정말이지 기쁘기까지 했어. 그런 말이죠. 이때 even joyous 하는 것은 형용사를 even이 강조하지요. 이렇게 even은요. 아직, 뭐뭐조차, 심지어 이런 부사인데 기대와 생각하는 것보다 많거나 더했을 때 보통 쓰인다 하는 점에 여러분이 그 뉘앙스상 신경을 써야 하겠다 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Four. It's even so.
바로 그래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럴 때 is, even, so 그러죠. even이라고 하는 게 so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하고 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할 때 쓰이고 있는 even의 용법이죠.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보도록 합시다. 5. Does he even suspect the danger? 예, does he even suspect? 그래요? even suspect 그랬으니까 도대체 위험을 느끼거나 있기나 한 건지 그럴 때 does 그 사람은 도대체 위험이나 느끼거나 있기나 한 건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even이라고 하는 강조 부사는요. 아주 뭐 여러 많은 품사들이 다 그 앞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예문 보실래요? 6. Even the slightest noise disturbs him. 예, even the slightest noise 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뭐한다? 어지럽힌다. 그럴 때 이때도 역시 뭐가 됐습니까?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일곱 번째 예문. 7. In fact, he is even stronger than you. 사실 그녀는 너보다 오히려 셀 정도다. 강할 정도다. 이것도 역시 2번이라고 하는 게 stronger. 예,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2번이라고 하는 강조 부사가 형용사 stronger를 갖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거지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보실래요? 8. Even if I were to fail again, don't despair. 자, even if가 와가지고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even이 강조해주고 있네요. 또는 문장 전체를 강조해준다 해도 괜찮아요. Even if I were to fail again, 만일에 또다시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don't despair 절대 실망하지 마라 하는 그런 문장이지요. 이때 even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접속사 if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예문을 보십시오. 아홉 번째 예문입니다. 9. She seldom comes here, not even once a month. 예. 그녀는 좀처럼 한 달에 한 번도 여기에 오지 않어. 그렇게 얘기할 때 부사구 뭐지요? Once a month를 2번이 강조하잖아요. 자, 이렇게 2번은요. 예, 2번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직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심지어 뭐뭐조차도 그래가지고 거의 전 품사를 다 강조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only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Only는 기대와 생각한 것보다 적거나 덜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글 속의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미세한 의미의 차이인 뉘앙스는 뉘앙스에 유의해야 한다. 네. 이건 역시 only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합니다만 아직, 오직 그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뉘앙스예요. 미세한 말의 의미의 차이인 뉘앙스인데 기대나 생각한 것보다도 적거나 덜한 것을 의미할 때 only를 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돼요. 2번은 기대와 생각했던 것보다 많거나 더한 것을 의미하고 only는 기대했던 거나 생각한 것보다도 덜하거나 적은 것 이걸 의미한다. 이런 정도로 비교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예문 들어보세요. 1. It is still 6 o'clock. 네, 아직 6시야 그랬는데 still 6 o'clock 그랬어요. 이런 말은 잘 안 되지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still은요 변하지 않는 거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아직 쭉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고 아직 6시야 즉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빠르다 즉 적거나 덜하다 이런 의미이니까 이때는 only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It is only 6 o'clock. 예, it's only로 써야만이 아직 6시네 그럴 때는요 only를 써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2. Only Mary meets me. 이 말은 뭐예요? 메리만이 나를 만난다. 메리라고 하는 명사를 only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직
기대와 생각한 것보다도 적거나 덜한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온니는요. 그래서 오직 메리만이 나를 만나. 이런 표현이죠. 그럴 때 2. Only Mary meets me. 그렇게 Only Mary, 이 Only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들에 쓰인다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3. Mary only meets me. 이거는 메리는 나를 만나기만 할 뿐이야. 즉, 메리는 뭐지요? 나를 만나기만 한다. 이런 얘기, 동사를 강조한다는 거죠. 메리는 나를 만나기만 해. 그런 얘기니까 동사를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Only Mary meets me 할 때는 메리만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으로 명사를 강조했고요. Mary only meets me 이 말은 메리는 나를 만나기만 해. 메리는 나만을 만나. 이렇게 동사를 강조한다 하는 점이 말의 뉘앙스, 미세한 의미의 차이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4. Mary meets only me. 메리는 나만을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대명사인 me를 only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는 나만을 만나.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만을 만난다 이런 내용의 표현이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이 말은 메리는 나만을 만난다. 이 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에 여러분이 잘 신경 써서 어떨 때 우리가 2번을 쓰고 only를 쓰고 still을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잘 좀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still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still. still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의 의미로 글 속의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미세한 의미의 차이인 뉘앙스에 유의해야 한다. still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2번이나 only는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거나 그죠? 더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였어요? 2번을 썼어요. 근데 only는 뭐였어요? 기대했거나 생각한 것보다도 덜하거나 적은 것 이럴 때 only를 쓴다고요. 그 의미상. 근데 still은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쭉 이렇게 그래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런 의미가 뉘앙스의 차이로 다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이 문장은 틀린데 왜 틀린가? One. She is only angry. 그 여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only를 써서는 안 되지요. only를 써서는 안 되고 뭐를 써야 될까요? She is still angry. 네, still angry예요. 화난 채로 그 화난 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이니까 이 표현은 still을 써야지 뭐 only 같은 거 이런 거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2. I kept still while she was crying. 이때는요 그녀가 울고 있는 동안에 나는 쭉 또는 조용히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While she was crying이라고 하는 부사절을 강조하고 있죠. 뭐가요? still이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의미로 stil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사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 3. We enjoyed the still of the night. 이때는 still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즐겼어요. The still of the night. 밤의 평온함을 enjoyed 즐겼다. 그러니까 밤의 평온을 누렸다. 이때는요. still이라고 하는 게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온. 계속해서 있는 그 평온함. 밤의 계속함 이 말이니까 밤의 평온을 누렸다. 이렇게 still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4. I still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요 말은 나는 아직 숙제를 끝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에 have not finished 끝내지 않고 있는데 still 여전히 아직도 그런 말이죠.
아직도 여전히 끝내지 않고 있어. 즉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못 끝내고 있다.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런 표현으로서 스틸이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번이나 온이나 스틸 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그 말에 있어서의 미세한 의미 차이인 뉘앙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번을 쓰이고 어떨 때 온리를 쓰고 어떨 때 스틸을 쓰는가 하는 것들 잘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말의 의미의 차이에 그 뉘앙스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에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뭐 고르라고 하는 문제나 또는 뭐 영작을 하는 거나 또는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잘 비교해서 활용을 하라라고 강조하고 싶네요.